위대한 성모 2학년 여러분들 문제 받아가세요. 문제 받고 수업 들은데 문제 받고. 자, 오늘 몇 번이냐? 17 과? 7 15과 했어? 15과 경험 과 했죠. 15 안 했는데? 그래요? 성사했는데. 아, 성사했구나. 아, 그러네. 그럼 지금 17로 넘어간대? 예. 어, 챕터 17 해보세요. 자, 해봅니다. 1, 이거 장문이니까. 자, 1번의 정답, 1, 2번 정답. 자, 빨리 얘기해. 저 이거, 어. 2번. 에이. 자, 너는? 여기 못 풀었는데요. 못 풀었어? 못 푼 거야, 안 푼 거야? 둘 다요. 아이씨, 둘 시간. 한 입도 줘. 너 오늘 다 풀고 와. 아, 진짜, 부산 왜 이래? 고2보다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지난번 고2 애들 봤지? 저 얼마나 잘하는지 봤지? 근데 아, 그때요? 완지야. 존나 잘하잖아, 진짜. 장난 아니야. 남자는 좀 창창. 자, 합니다. 같이 합니다. 선아, 언어 확장에 있어서 확장이요? 확장. 실수가 하는 역할. 몰랐어, 이게. 이게 실수하면서 언어가 확장되는 거야. 어? 실수하면서 언어가 확장되는 건데, 여기서 원래 메가와트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메가와트라는 단어가 생겼나 봐. 어? 그래서 언어가 확장된다. 잘못 말했는데 그게 됐다고. 어, 그렇지. 한번 해봅니다. 자, misspellings are rich source of new words. 새로운 단어의 풍부한 원천이래, misspelling이. 자, one such word appear in the report. Report에 put out 밑줄. 이게 발표하다는 뜻이야, put out이. 그럼 얘는 put out이 앞에 있는 report를 꾸며주는 과거분사입니다. 그래서 발표된 이라는 뜻입니다. 과거분사. 알았죠? 뭐에 의해서 콜로라도 public utilities commissions in the early 1980s, 그죠? 이때 발표된 곳에서 이런 단어 나왔는데, while reading through this report, 이 리포트를 읽는 동안 clean energy advocate 밑줄 advocate가 무슨 뜻이냐? 오모자야. 단어 많이 외우네. 그죠? 로빈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와 그의 동료들은 noted the odd word. odd가 뭐야? 이상한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내가 와트, 그죠? 근데 니네 요즘 단어 많이 외우잖아. 진짜 단어 많이 늘긴 했다. 아, 근데 고2 때부터 이렇게 해야 돼, 그치? 이 새끼들도 800개씩 외워야 돼. 니네 올 때마다 500개씩 외우잖아. 400개. 400개야? 아, 400개야. 너 계속 이거 뻑큐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네, 이 새끼야. 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수업하기 싫지? 어? 맞아요. 너 눈썹이 있어? 그럼 우리 커피숍 가서 그걸 해야 할까? 아니야. 진짜, 진짜 까먹고. 진짜 나가려고 짐 싸는 거 봐. 이네. 자, report writer meant to say, 원래 메가와트를 쓰고 싶었는데, M과 그 W 있죠? 아, N으로 바꾼 거야. 그죠? But the more Levins thought about it, the more sense 뭐 할수록, 그걸 생각할수록 뭐가? 타이포 밑줄, 타이포가 뭐야 얘들아? 타이핑 아니야? 그건 타이프고 타이포. 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인쇄. 인쇄? 인쇄? 뭔 계속이야? 타이포. 타이포가 오탈자, 오자. 미스 스타일. 이게 더 make sense. 뭐였다?
이치에 맞았대. 생각할수록 메가와트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왜 그런지 봅시다. 해보세요. 너 뭐하냐? 너 뭐하니? Why not? 어떨까? Call the unit of electricity. 뭐? 전기의 통합. 아니, 통합 말고. 유니트, 단위. 전기의 단위가. 자, 밑줄, call 밑줄, 동사, a unit of electricity 밑줄, 목적어, 그 다음에 that부터 바로 어디까지? consumed까지 걸치고, 메가와트스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콜 목적어 A를 B라고 부르다. 알죠? 콜 딱 보자마자 아, 뒤, 맨 뒤에 게 목적격 보호구나 라는 것만 눈치채신대. 알았죠? 해봐. 전기의 단위를 내가 측으로 부르지 않을까? 부르면 어떨까? 근데 가운데도 빼먹냐? 소비되는 거라기보다 saved 뭐 아껴지는 거 있잖아. 이거를 메가와트로 부르면 어떨까라고 한 거야. 그 다음 로빈스는 플로트 밑줄. 플로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뜨다잖아. 여기서는 제시하다는 뜻을 쓰겠습니다. 고3 진짜 그지였다는 거 정말 무슨 제시하다 알았지? 해보세요. 로빈스는 새로운 단어를 1984년 비즈니스 위크 인터뷰에서 제시했다. 그리고 포함시켰다. 그것을 1988년 메가와트라고 불리는 리포트에 그렇지. 엔드. 그리고 메가와트 혁명이라 제목 지어진 1989년 스피치에서 그것을 다 포함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메가와트는 사용되는 거고 전기가 이렇게 뭐 모든 거 세이브드 모든 거 절약된 거를 내가 와트라고 하나 봐. 오케이. 네가티브 같잖아 약간. 그다음 컵은 뭐야? 컵은 미줄. 컵은 미줄. 아 근데 진짜 진짜 단어 어렵지 않냐? 캐치온이 뭐냐면 인기가 없다는 뜻이야. 캐치온 하면 인기가 없다. 아 저 고상관 진짜 정말 거지 같다 진짜. 어쩜 이렇게 이런 단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몰라도 돼 이건. 이런 거는 알았죠? 해봐. 메가와트는 빠르게 일개가 오르고 그리고 태양의 에너지 단어의 부분이 되었죠? 에버슨 그 이후로. 근데 이게 빠르게 인기가 오르다고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환경적 싱크탱크. 아 그거는 그거 스스로를 내가 와트 협회 협회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 mistakes 실수들은 학장의 인테그랄 발표. 야 수학에서 인테그랄은 뭐냐? 적분. 어? 적분이 뭔데? 적분이 뭔데? 아 니네 몰라? 인테그랄 적분이 뭐죠? 인테그랄 적분이죠. 그러니까 적분이 뭔데 뭘 뜻하는 거야? 넓이. 미분은 나누는 걸 미분이라고. 그쵸, 쌓는 거. 그치, 적분은 쌓는 거야. 진짜 이과인데. 아니 근데 우리도 나 문과거든. 근데 우리 적분은 적분만 다 배웠어. 그쵸. 아무튼 인테그랄을 써봐. 뭐야 이거 여기서? 통합. 통합하다 말고. 통합하는 게 뜻이 있어. 전체. 아 말고. 오. 완전. 아, 알고. 그럼 나와 있는 단어짝이 없어. 그거 세 개 나와 있었을걸요? 진짜 필수적이라는 뜻이 있어. 여기서 필수적이라는 뜻이 있어. 아, 진짜 고3 단어 진짜 개 거지 같다, 진짜. 그래서 실수는 뭐에 필수적인 거야? 언어 확정에 필수적인 부분이래. 되냐? 얘들아, 인테그랄이 필수적이라는 뜻이 있다. 그 다음. 응용 과정으로. 그, 비교할 만하다. 그렇지. 비슷하다. comparable 하면 비슷한이라는 뜻이야. similar. 알았죠? 그 뭐랑? 역할. 잘못된 놀이. errors. 뭐가? errors. 오류. 오류가 진화에서 역할을 한 것과 비슷하대.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그 돌연변이 있잖아. 돌연변이가 원래 미스테이크 아니야. 근데 갑자기 오늘 너 딱 나는 목이 존나 긴 새끼가 태어났어. 그래서 어? 애기를 낳고 또 목이 또 긴 새끼가 태어났어. 뭐야 그게? 진짜. 아니 그 동물이야. 그 동물 이름이 뭐냐고. 기린. 뭔 기린이야. 목이 길대. 쟤잖아. 목이 왜 이렇게 기냐. 야 이 목이 왜 이렇게 기냐. 너 목이 좀 길어. 아니 목이 저렇게 길 수 있어? 어 놀라. 아니 너 키 몇이지? 162. 일로 와. 내 180살이거든? 나도 너 이러. 어 그러네요. 평소에 먹는 때문에. 이겨. 남날 수 있지 않아. 얘 너는 무게 좀 쪘다. 아, 아, 한 3cm가 더 길었어 그 전. 키가 더 컸을 텐데. 야, 어? 뭐야? 공무가 이게 뭐냐? 무게 잘해. 공무가 이게. 무게 잘해. 해봐. 왜? 야, 너는 무게를 계속 좋아할 거라. 너 대박. 이 거야? 다음 단어 짠. 407위. 아, 아우. 아, 아. 이거 하고 얘네 수능 특강으로 넘어갈 거야. 다시요? 어, 수능 특강. 근데 수능 특강이 이제 얘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많이. 500개씩. 500개? 어. 더 뽑을 수 있어요? 아니, 500개 이상은 못 할 거야. 어, 그거 근데,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이제 수능 특강이죠? 이거 치료라고 하는 거죠? 그 니네가 이게 단어 뽑아달라고 수능 특강 알았죠? 500개 정도만 뽑아주세요 하면 이제 어려운 단어로가 쉬운 거 다 빼고 어려운 단어로가 그럼 500개 아니 그러니까 그 이걸 없애자고 이렇게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앞에서 500개 또 500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치? 그래서 어려운 단어만 하자. 우리는 쉬운 단어로 다 아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500개씩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그때는 왜 안 못한 거야? 그때는 이제 그때는 왜 40개도 이렇게 뽑아? 의지와 노력과. 야 그럼 내년에는 한 1000개씩 올릴 거야. 내년에는 재수를 아니야 대학생인데. 아 그때는 노력이 다시 떨어지죠. 되게 신기한 게 나는 학생들이 가끔 찾아오잖아. 오거든 나한테. 오면은 자주 와. 애들 오는데 맨날 토익 얘기 이렇게 많이 해.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주연 선생님 기억나? 주연이 기억나요? 아, 이렇게 걔가 어, 한 번도 해본 말 할 때. 근데 걔 지금 카투사고. 네. 어 940 정도 한 번도 해본 말 할 때. 다 내 덕분이라고 하다. 그건 재능이야. 아니야, 걔가 되게 그 뭐지?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호연이라고 호연 네. 기억나지? 아 그리고 너네 둘은 잘 들어. 내년 너네 입학 언제 하지? 3월 달에 입학하잖아. 둘 중에 아 특히 너 잘 들어. 바로 취업이다. 알지? 야 알바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와. 강대도 돈인데. 어? 바로 취업이다. 알지? 그래서 알바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 선생님 저 이제 알바 구할 때 됐습니다. 1월 달에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1월 달이요? 전 언제 놀죠? 놀아! 일주일에 두 번. 아 그러면 좋네. 그러니까 맞아. 일주일에 두 번이면은 그래 맞아. 너도 알지? 알바 다른 데 구할 생각은 여기가 개꿀이거든. 개꿀 같긴 한데. 생각보다 할게 많아 보여. 아니야. 신앙생 바쁘다. 맞아. 또 누가 있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애. 아 종현이가 있구나. 종현이는 지방대 갈 것 같아. 미안하다. 또 누가 있지? 아 민수 안 돼. 민수 생각 안 돼.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안 돼. 또 누가 있지? 근데 저희 다 아닌데. 너 아니잖아. 또 누가 있지? 규현이. 아 규현이. 아 규현이도 좋다. 규현이는 좋네. 근데 규현이는 배신자니까 이거 우선순위. 제일 오래 다닌 우리 너부터 알았죠?
이제는 그동안 나한테 돈을 냈으니까 이제 받아라. 좋네요. 주유 오래 주유. 난 3, 4년 하지 않았을까? 3, 4년 했겠지. 그치. 나도 3년인 것 같아. 아, 그치. 너도 아직 너무 오래 다녔지. 그래서 우리 둘은 다른 알바 할 생각 하지 마. 일자리가 생겼어. 근데 지방대 가면 안 된다. 아니, 지방대는 안 가죠. 지방대 가면 또 오기가 존나 빡세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존나 힘들거든요. 대학 가면요? 그래도 뽑으시나요? 아니 말도 안 되죠. 그러고 있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대학 갈 수 있어. 너 어디 있었어? 비슷해요. 야, 제일 가고 싶은 데만 얘기해봐. 저 저번에 뭐야?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네. 공민대. 공민대. 이거는? 공민대 있고. 쟤 또 그 다음 가고 싶다. 무슨 과 썼어, 공민대? 비밀이에요. 얘는 다 비밀이에요. 넌 무슨 과? 저... 그건 뭐였지? 이름 되게 이상해. 아무튼 다 화학교를 썼어. 아, 좋았습니다. 아, 취업 깡패. 넌 무슨 과? 과는 비밀. 이게 사기성한테도 일어나는 사기성이. 아, 너무. 아, 나 대학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다음 거지. 너는 네, 설마 소비주의 국민대 연연과 쓴 거 아니야, 쟤? 와, 쟤. 와, 국민대 막 항공원학과 쓴 거 아니야, 막. 목이 길어서? 목이 길어? 그리고 얼굴도 조그맣고 목이 기니까 되게 약간 느낌이 약간 지금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 귀도 이렇게 생기고? 귀가 좀 이상하게 생긴. 아니야, 그 귀는 완전 좋은 귀지. 귀여운 듯한 귀. 너 이렇게 설마 이렇게 머리 내려오면 귀만 이렇게 나와있네? 아니야. 그런 애가 있었네, 귀 이렇게 나와있는 연예인. 고아라가? 그게 못 아는 게 그냥? 아니야! 고은한가? 그 있잖아. 고한하고 고. 고. 응답하나 나왔던 여자야. 진짜 걔 요정. 아, 누군지 알지? 누군지 알지? 걔가 귀. 완전 좋은 거지. 그래서 오늘. 티하다고 만져보는 사람이 있어. 처음 봤는데? 처음 봤는데? 티하다고 만져보 처음 봤는데? 신나면 안 돼. 대단하신. 아, 빈 여자냐? 예? 여자야, 여자야? 할머니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 그거는 좋은 거야. 그럴 수 있죠. 좋진 않아. 이게 막 그 돈이 모인다는 그 기회. 남의 소리를 잘 듣는. 좋네요. 나도 한번 맞춰봤대. 자, 그 다음 해봅시다. 거의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컴페어러블이 무슨 뜻이라고? 비슷한 뜻이고. 자, 스페이스 성공. 종의 성공은 뭐에 달려있다? 랜덤한 뮤테이션. 뮤테이션이 뭐야? 돌연변이. 어? 돌연변이죠? That evolve into valuable traits over time. 시간 지나면서 가치 있는 트레이트가 뭐예요? 추구. 그렇지. 로 진화한 뮤테이션. 돌연변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아, 아까 목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얘는 승리말. 자, 이 문장 주제문 써보세요. 주제문. 센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해보세요. 우리 돌변 씨. 비슷한 의미에서 나는 유용한 새로운 단어가 resulted from 몇 표 이제 알아야 된다. 뭐야 이거? 기인하다 혹은 비롯되다. 뭐에서 비롯됐다? 예를 들어 타이포스 같은 거. 아까 타이포가 뭐라고? 오탈자. 그죠? 그리고 마지수만 똥 립스윗 이 띠발 많이 할 때 띠발 하다가 띠발이 된 거잖아. 아 몰라? 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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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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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띠발이 된 거잖아. And mis translations. 그쵸? 자, 그 다음 버발 말 실수는 언어의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인티그랄. 마이클 에마드는 그의 책에 썼다. 주로 연기 쩐데. 아, 그것에 자, 인투드 밑줄. 인투드 어폰은 꼭 알고 있어야 돼. 인투드 어폰 발표. 인투드 어폰이 무슨 뜻이야? 뭐뭐에?
뭐뭐를 침범하다는 뜻이죠. 그것을 침범하는 침범한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오케이?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방법을 다루는 방법을 가진다. 그치. 사건과 interruptions 방해를 다루는 해결하는 방식 갖고 있죠? 네. 갖고 있기 때문에 because니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 그 스스로지만 언어 그 자체로 지나했으면 틀림없대. 그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 이거 찾아봅니다. 4번이네요. 그 답 4번이지. 해석 4번 해석. 아니 실수. 어. 새로운 단어를 해야 기대되지 않아. 그렇지. 원천이잖아. 그죠? 그리고 2번의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게 몇 번이야? 4번이죠? Extinction이 아니라 뭐? Expansion. Extinct가 일단 무슨 뜻이냐? 멸종. 멸종이잖아. 그치? Expansion 확장이었지. 그리고 이게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잘했어. 잘했습니다. 해석을 잘한다 진짜 이제. 이런 실력이 고 이때까지만 했어도 그지? 왜 이렇게 맨날 한 박자씩 늦는 거야? 원래 인생은 타이밍이 원래 그런 건가? 네. 재수하면 기가 막힐려나? 35부터 40까지 제가 4개 했거든요. 39분을 제가 잘해가지고 안 오케이? 앞에 20분 더 타고 아 저 지금 9시여가지고 아 뭔 일해? 안 돼? 아니 사람들 누워주세요. 아니 8시 때 40분 아니 지금 가도 12시까지 왜? 10시 가도 12시까지 아빠에 꺼져. 넌 근데 진짜 너무한 게 일요일도 못 내고 아빠? 과학 너 몇 시까지 알았어? 좀 알려줘. 근데 과학은 얘 과학은 뭐야? 이거는 1대1이야? 거의 1대1이기도 하네. 1대1이네. 아니 아니 근데 애들도 같이 있고 가 그럼 2시까지 이 선생님 만나면 빨리 끊어. 맞아요. 2시까지 있으면 근데 과학원이 어디야? 그 되게 열정적이다. 회사 어디냐? 너가 저희 집 앞이에요. 아 그니까 거기는 뭔데요? 2시까지 모르겠어요. 쌤이 약간 좀 그니까 원장 한 명? 네, 한 분이서 그냥 바이오 혼자? 아 물리 1쌤이랑 두 분이시긴 한데 한 분은 물리만 중점적으로 하시고 근데 잘 가르쳐? 때문에 잘 보내. 와 그래도 12시까지 한다고? 한 2시까지? 네. 뭐 잘못하신 거다. 아니 또 늦게 일어나야지. 근데 또 아침 일찍 열어요. 아침 8시에 열어. 2시간이라고? 2시간? 주말에는 8시 들어요. 아침 8시 때. 아니 근데 그거를 수업만 계속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계속 1대1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냥 방 열어있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고3이니까 그냥 모의고사만 데려다 풀고 내신 볼 때는 이제 설명도 하고 이러면서 했었죠. 아 거의 맞춘 1대1식으로? 네, 애들이랑 같이. 아, 한 반에 막 이렇게 고3만 모이고 이러진 않고? 그렇긴 했는데 저는 그때 제 학년이 저밖에 없어서 아, 와, 좀 대단하다. 몇 살인데? 네? 연세가 되겠지? 몰라요. 아 대략 알잖아. 나 몇 살 같은데? 32이라고 해야지 새끼야. 39반 끊으세요. 그 쌤만 40 아 좀 연세가 좀 있으시네. 와 근데 그렇게 막 체력이 괜찮나? 그니까 뭐하는 너도 가봤어? 얘네 가봐. 제가 왜 가요? 저 왜 가요? 아니 그러니까 얘 안 다녔어? 너 가봤거나 안 다녀. 얘네들 소개 좀 시켜줘. 그거 이도 왜요? 니는 쟤네 과학하고 가라. 좋습니다. 좋아 진짜? 네 그것 때문에 잘 공부한 것 같아요. 선생님 애들도 많아? 애들이요? 애들 되게 많아요. 애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혼자 아냐 그렇게 많은데? 모르겠어요. 다시 보자. 야 GNS가 짱이야. 우리 과학도 할 거야. 어디까지 걱정하시는 거야? 그게 뉴스가 사이언스야. GN 사이언스 있으리라. G는 알지? 굿 아니 할 게 없다. 글로벌. 그렇지. 막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지금. 자 3,4번 요건 어땠어? 3,4번 일단 다 풀어봐. 2번 3번 오 너는 앞으로 좀 이건 어땠어 이게? 아 근데 이런 거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도 나름 쉬운 편에 속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문이 두 지문이잖아. 두 개짜리랑 세 개짜리 있잖아. 세 개짜리는 쉬워. 네. 세 개짜리는 가장 쉬운 문제야, 사실. 근데 두 개짜리는 어려워. 왜냐면 네. 어휘랑 제목이 합쳐져 있잖아. 그지 같아. 그럼 어렵지. 이거 어려워. 한번 같이 보자, 이거. 써나 확고한 행동을 확고한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확고한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장면을 잘라내라. 예?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장면을 잘라내라. 그 니네 영화 볼 때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범인이 이렇게 와 너한테. 그럼 얘가 너한테 자고 있는 너한테 칼을 들고 다가가고 있어. 그러면 진짜 1층에서 문 따고 올라와서 걸어가고 해서 문을 살짝 열어서 자리를 확인하고 이거 다 보이냐? 아니잖아. 탁 자르잖아. 발바닥 한번 탁 커트 탁 입을 이게 일이잖아.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 다 잘라내는 거야. 왜? 뭐하기 위해서? 지루함을 뭐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오케이? 같이 봅시다. 최근에 재밌었던 영화 없었어? 재밌었던 영화? 영화 집에서 봤던 거를 넷플릭스 같은 거 집에서 다 되거든. 이제 봄에 인간이야 네가? 안 봤어. 안 봤지? 역시 저는 군대 꼭 갈 거야. 너 봤지 새끼야? 아니 나 안 봐요. 영화 잘 안 봐요. 안 봐? 저기 여기 수학 선생님은 아침 7시 잔대. 어? 아침 7시 잔대? 근데 그때까지 뭐 하는 줄 알아? 맨날 영화만 보는데. 그래서 영화를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생활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대단하지. 고등학교를 안 가. 깜짝이야. 뭐야? 알았어. 가라고. 다 했어? 어, 가. 가라고, 새끼야! 자, 합니다. Common problem. 메뉴부터 가고. 그래서 대본, 많은 대본들이 suffer. 뭐 하는? 겪고 있는 흔한 문제는 is what I call to ring. to ing and fro ing. 이게 뭐야? to fro ing 이게 뭘까? 왔다 갔다 하기라는 뜻이야. 써봐. 여기 to ing, fro ing가 왔다 갔다 하기. 이게 가장 흔한 문제네. 오케이? That is when the action 어떤 액션이 시소 밑줄. 시소가 뭐야? 니네 시소 알죠? 네. 그 시소라고 합니다. 진짜. 아, 그 영화야.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시소 있잖아. 장난치고 시소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 진짜 맞는데? 그래서 어떤 액션이 시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뭐와 뭐 사이에서. 이, too many times. 그쵸? in a sequence. sequence에서. 그래서 왔다 갔다 슉. 내 얼굴 한번 보였다. 너 한번 보였다. 이런 거. 그쵸? 자, 우리 예쁜이 예쁘게... 왜? 왜? 너무 잘생겼어? 깜짝 놀랐네. 제가 다 해도 돼요. 캐릭터들은? 캐릭터들은 같은 장소 로 가고 뭐 하면서? 코마 ing 뭐 하면서? 같은 비트를? 여기서 연기하면서. 그리고 또 뭐 하면서? refusing to take action. 어떤 행동을 취하려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게 뭔 뜻이야? 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그 어떤 장소에 간대, 같은 장소에. 근데 행동을 취하는 걸 좀 거부하나 봐. 같은 비트로 연기를 하긴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 이것이 아마 정확한
삶의 추상화 묘사일지도 모르지만 accurate 정확한 묘사일지도 모르지만 반면에 그것에 그것은 뭐다? 그것은 문제다. 문제다. In plotting 그 플롯을 짤 때 되니? 아 이게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누굴 찌르고 있어 이렇게 찔러 그럼 니는 이거 한 번에 안 하는 거 알죠? 한 번 이렇게 해서 딱 했다 커트 했다가 여기서도 한 번 딱 했다 커트 했다가 저기서도 한 번 딱 했다 커트 했다가 이걸 다 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 무슨 말인지 알지? 대사도 이렇게 막 같이 막 하는 거 같잖아. 같이 막 내가 뭐 그랬는데 내가 막 했어 반대가 막 안 했어 이거를 혼자 하는 거야. 상대방의 대사를 듣지 않고 지 혼자 다 해. 그래서 반대편 내 등에 대고 너 혼자 다 해. 그래서 나중에 짜짓기 편집해서 와 이거 대단하잖아. 근데 뭐 울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럼 너가 이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들으면서 막 이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라고? 내가 그랬다고. 지금 연기 진짜 대단한 거야. 그 다음에 이 테스트 해주세요. 그것은 행동을 탐구하는 경향. 어떤 행동? 반복하는 내가 방금 했던 반복적인 느낌. 그죠? 애 행동을 만드는 경향인데 그리고 또 뭘 만드니? 캐릭터를 수동적으로 보이게 하고 또 관객을 지루하게 만들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랬더니 movement must lead somewhere. 움직임 반드시 어딘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자 그 다음 해보세요. 비록 캐릭터가 플롯에서 hesitate 서식한다 망설이는 거죠? 망설이지라도 before 뭐 하기 전에 그 액션의 코스에 범하기 전에 이게 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등장인물 캐릭터가 줄거리에서 인어플럽 어떤 망설인데 망설일지라도 뭐 하기 전에 committing to course of action 일련의 한 차례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망설일지라도 이러한 변화들은 뭐 될 필요가 있어? 연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In a such way, 어떤 방식으로? They don't wear mutual, wear thin mutual. Wear thin, wear 입다가 아니다. 너네 wear이 무슨 뜻이냐? 닳게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wear thin 하면 약하게 만들다는 뜻이야.